제주시 일도동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고마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쌀인데요.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잇는 나눔 사업으로 김만덕 기념관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김만덕 사랑의 나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도 나눔의 손길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쌀국수를 나누는 날. 제주시 내 각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에 그 관내의 그 저소득층 및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한부모가족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후원 물품들 같은 경우를 많이 기탁해 주기 때문에 특히 뭐 추석 명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연말 연시에 이러한 그 기탁 물품들이 저소득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관 로비 한켠에 가득 쌓인 쌀국수. 따뜻한 마음을 담아 김만덕 기념관에 기부한 기관은 물론 개인 기부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진 이웃들에게 이 쌀국수 한 상자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준비가 한창인 이곳은 요리 스튜디오. 김만덕 기념관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콘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만덕주머니 209입니다. 김만덕 서거 209주년을 맞아 209개의 나눔 요리 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 김만덕의 고향, 제주의 음식을 직접 요리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톱밥 한 그릇, 사랑을 함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김만덕 주간을 맞이하여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 만덕주머니 209 온라인 요리 클래스 진행을 맡은 미리 신청한 참여자들이 받은 209개의 나눔 요리 주머니 속에는 잘 말린 톱과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제 뜻깊은 행사고요. 이런 행사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어떤 재능을 제 재능을 이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지금 기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인 김만덕 그 정신이라는 게 구효리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을 되살리는 그 굶주린 백성들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톳도 역시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해초이기도 하고. 밥에다 넣어서 이렇게 양을 불리기 위해서 먹었던 식재료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그 김만덕 정신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톳을 선정을 했습니다. 쌀 두 컵을 제가 불렸는데 불리니까 조금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톱밥이니까 톳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쏟아 놓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냥 바로 붓습니다. 잘 불게 한번 슬슬슬슬 한번 저어주시고요. 파 송송 썰어 톱밥과 어울리는 톱장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구수한 톱밥이 지어집니다. 유튜브 온라인 톱밥 요리 클래스를 보면서 이렇게 쉽게 요리하면 됩니다. 짜자자자자잔 짠. 밥이 잘 됐나 한번 볼까요? 몸에 좋은 톳이 듬뿍 들어간 톱밥에 구수한 톳장으로 만든 냉국까지 담아내면 제주 전통 음식 톱밥 한 상이 이렇게 완성!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담겼기에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의미가 더욱 크겠죠? 네, 원장님 네. 이렇게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네, 순식간에 그냥 후딱 네, 그러네요. 네. 훌륭한 한 상이 됐는데요. 네, 네. 그럼 드디어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드실만 해요?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만덕주머니 209로 맛있는 나눔 현장을 인증해 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만덕주머니 209 온라인 요리 클래스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나눔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산을 오르는 한 걸음에도 나눔은 계속되는데요. 제5회 김만덕 나눔 주간의 또 하나 행사, 바로 제로포인트 트레일과 함께하는 기부 하이킹 더블앤 챌린지입니다. 더블앤 챌린지는 한라산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한라산을 오르는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이번 제로포인트 트레일 더블앤 챌린지는 김만덕 기념관과 제로포인트 트레일, 원도심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협업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을 책임지는 제주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이 한라산을 오르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제주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발 0m 제주시 건입동 용진교에서 출발, 한라산 백록담을 거쳐 내려오는 31km 코스를 완주하면 김만덕 기념관에서 3만 1,000원을 기부. 새벽 4시에 출발해 무려 7시간을 걸었고 다시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힘이 들지만 나눔을 위한 도전인 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걸음을 이어갑니다. 제로포인트 트레일인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 물병을 챙기고, 트레킹 중 친환경 활동은 기본. 그야말로 제주의 자연과 사람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트레일입니다. 그전에도 제로포인트 트레일을 몇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도 제주도에 한번 좋은 일을 한번 자극게나마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까지 한 2시간 반, 그 다음에 다시 제로포인트 끝인 도착지인 성판악까지 또 한 2시간 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해가지고 잘 마무리,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눔 정신이 아니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10시간째 걷고 걷다 보니 어느새 한라산 정상에 가까워졌는데요. 수려한 한라산 삼각봉과 완강릉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늘 그래도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정상까지는 한 2km 남짓 정도 남았는데 이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을 향해 옮기는 발걸음. 이 한 걸음에 이웃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담겼습니다. 백록담입니다. 날씨도 좋아서 오늘 백록담은 멋진 자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기록도 최고! 하지만 기록보다 안전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백록담 정상입니다. 해발 0m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발 1947m까지 결국 올라왔습니다. 이제 성판악으로 하산하려면 8km 남았는데요. 안전하게 하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덕 주간을 맞이해서 준비한 더블앤챌린지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10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참가하시는 참가자 모두 안전하게 완주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냉장고에 헌책을 줄게 새 책을 다오. 이번엔 시원한 도서 나눔 현장입니다. 제5회 김만덕 주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살림 제주에서 조합원들하고 같이 책 되살림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만덕 주간 행사에 따라서 책 나눔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랑 같이 함께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가지고 저희 한살림 제주 조합원님들과 같이 참여해보려고 이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로 헌책을 기증하면 새 책을 주는 시원한 도서 나눔. 아이와 함께 도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느껴보면 좋겠죠. 평소에 제가 나눔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살림 다물 매장에서 책 나눔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나누고 또 저희 아이가 더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서로 갖고 가는 그런 나눔의 기분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서 나눔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열리는데요. 한살림 제주 다물 매장과 함께 김만덕 기념관에서도 마련돼 헌책 한 권을 기증하면 세 권의 새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로 시작된 또 하나의 행사는 사진작가 정상기 초대전.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 나눔 그리고 공존입니다. 겨울 한라산의 혹한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붉은 겨우살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삶이 흉년에 전 재산을 내놓아 이웃을 살린 김만덕의 정신과 닮았기에 제5회 김만덕 주간에 열리는 전시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200여 년 전 나눔과 사랑으로 세상을 밝힌 의인 김만덕. 지금 우리는 그 숭고한 나눔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제5회 김만덕 주간을 맞아 마련된 다양한 나눔 행사에 함께하고 작은 실천으로 나누는 큰 사랑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